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다뤘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은 완전히 윤 대통령 손을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은 그냥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뜻대로 한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 함께 여러분들 뭐 다음에 선거가 잘 안 나오면은 예 뭐 이제 나중에 이런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냥 윤 대통령을 또 까겠죠. 뭐 본인들이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씨 그대 뜻대로 한 거거든요. 이걸 왜 이름 제가 아는 거 하니까 뭐 김소영 변호사라든지 몇 분이 예, 불교적 정치판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예, 대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동혁 예, 판사 출신이죠. 그 양반이 실무를 담당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나온 거죠.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철규, 예, 이철규 이 국회의원이 반발했지 않습니까? 예, 친윤 핵심 이철규와 비례대표 공천 놓고 충돌. 그러니까 지역구는 물론이고 그냥 비례대표는 완전히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일 날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최종 명단이 이제 곧 이제 발표가 돼야 되니까 표면적으로는 드러난 이유는 비례대표 명단이지만 짧게는 도태우 장해찬 후보 공천 취소 등 지역구 공천 때부터 쌓여온 앙금이 폭발한 것을 보인다. 전혀 대통령 입김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시고 나면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윤 대통령의 우호적인 세력들 제외하고는 윤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통령을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헌신할 수는 의원은 없는 겁니다. 모두가 한동훈 씨 덕을 본 사람들인 거죠.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후보 공천자 명단을 발표한 것은 이 18일 오후 2시고 하지만 명단 발표 전부터 이제 명단이 여러분들 작성이 되면은 대개 사전에 다 유포가 됩니다. 당내에는. 알만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비례대표 여러분들 후보를 어떻게 예 선정하는 걸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다 뭐 이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자 명단에 비대위원 두 명이 들어가 있고 호남과 당직자 출신은 뒷순으로 밀렸다는 얘기가 들면서다. 이번 비례대표 여러분들 공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예 통상 비례대표는 호남 배려가 들어갑니다. 국힘당은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호남이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이기 때문에 호남은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은 당규에도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로 당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례대표를 한 번 한 사람들은 두 번을 절대 안 못합니다. 이번에 두 사람을 비대위원에 속하는 사람 김예지하고 한지아라는 사람을 두 번 시켜준 겁니다. 그거는 국민이 힘이 갖고 있는 전 이 관례 관행뿐만 아니고 비례대표는 통상 이름 새로운 직능 대표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이렇게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배려가 돼야 됩니다라는 사람들의 명단이 한동훈 씨 측에 여러분들 전달이 분명히 된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호남 배려 차원에서 한 사람하고 이런 게 들어간 모양입니다. 이 전화를 17일 밤부터 18일 오후까지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철규 의원이 계속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자 받지 않겠죠. 막 압력 들어온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자 이철규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전화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내 전화도 안 받고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독단적으로 사무처 직원들을 다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호남 배려가 들어가고 사무처 직원들이 한 사람 정도는 배려를 하는 것이 관례이자 관행인 거죠. 그게 다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배려, 그다음에 사무처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 명, 이 정도는 무리한 요구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그냥 깨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달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윤재옥 원내대표한테 이런 얘기를 전해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18일 오후 명단 발표 직전에 이철규 의원의 전화를 걸며 두 사람의 통화는 이루어졌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에게 그만둔다고요? 제가 관둘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 화법이 같대요. 한동훈 위원장이 왜 그만두십니까? 사무처 직원을 비례대표 후보 앞순번에 왜 한 명도 안 넣으셨습니까? 호남 배려도 안 하고 그게 문제라 하는데 왜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이철규 의원의 주장이 틀린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어떤 거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공천인 겁니다.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구나. 용사는 그냥 책임만 질 뿐이고 아무 일도 못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호남 출신을 여름 집어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당헌 당규에도 이런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만들 때 가장 여러분들 고심하는 거가 호남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하고 통상 두세 자리 정도는 주죠. 그다음에 사무처 출신의 한 명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정통적인 누가 이런 비상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더라도 그걸 배려하고 맨 처음에 공천관리위원장이 되면 그걸 통보를 받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하죠. 왜 지역구가 호남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제쳐놓고 그냥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예, 지난번에 사무처 직원 출신의 이름 국회의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여러분들 이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반드시 사무처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은 한 자리를 주셔야 됩니다. 이걸 딱 보면은 제가 아, 이 한동훈 씨가 엘리트답게 무슨 소리냐 그냥 내가 하면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똑같은지 그냥 의사들 까면 까 이렇게 하시는 거 하고 윤 대통령께서 한동훈 씨가 무슨 말이냐 이철규 의원 내가 그냥 비상대책위원장이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철규 의원 측은 오로지 호남 배려하고 당 사무처 직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물론 기자의 전언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글을 읽어가면서 제가 기사를 읽어가면서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나오네요. 이철규 의원을 포함한 친윤계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 대통령을 앞장서서 도운 호남 인사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주장해왔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천 발표가 되니까 윤 대통령께서 호남 출신의 한 인사 주 뭐 인사를 바로 민생 담당 특보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통령 의중이 전달됐을 거라 한 명도 고려를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칼자루를 진 거하고 칼자루를 지기 전하고는 다른 거죠. 정말 생뚱맞던 사람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호남 인사들을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짧은 기사지만 이 기사를 보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을 어떻게 했는지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얼마든지 유추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내 쪼대로 다 했다 이겁니다. 결론으로. 자, 이 보시게 되면은 한동훈 위원장 이거는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기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이철규 의원은 친윤이 무슨 죄인입니까?
매일 윤핵관 친윤위원들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우리를 국회의원 시켜준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정권 교체하려고 대통령을 도와 헌신적으로 일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 당선 뒤에 보궐선거로 들어온 사람들 장동혁 사무총장 이번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장동혁 씨가. 대통령을 적대시합니까? 이게 뭐 김소연 변호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는 거죠. 이가 갈립니다. 최보수놈들 하는 짓을 김경률 이동혁이 아 이동혁이 무슨 동혁입니까? 장동혁이 예? 공천 다 했네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비밀 없는 겁니다. 저는 뭐 친윤이 뭐니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철규 의원이 하신 이야기가 하나도 여러분들 틀린 게 아니란 거 하고 그다음에 저의 경험이라는 것을 미뤄보게 되면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용산측에서 딴 거는 몰라도 사무처 직원 출신의 국회의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호남 출신의 국회의원은 반드시 배려해야 됩니다. 그것이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이번에 거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 씨가 짠 그대로 그냥 요식 행위에 따라 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윤 대통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쪽 동네 예, 한동훈 씨 측에서는 또 그렇게 몰아갈 겁니다. 거의 대통령이 이래저래 그냥 어렵게 되신 겁니다. 참 예, 세상이 만사 이렇게 돼버린 거네요. 믿고 맡겼을 건데 완전히 그냥 엿을 먹여버린 거죠. 예, 안 됐습니다. 뭐 그러나 이제 칼자루를 진 쪽에서는 뭐 다 결정했으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상황이 뭐 이렇게 하든 안 하든 공천을 어떻게 하든 간에 어차피 어려운 선거입니다. 예. 제약 조건이 운동장 자체가 여러분 기울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공천을 한동훈 페이스로 했든 안 했든 간에 선거가 무진장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운동장이 여러분들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손흥민이가 여러분 오면 이강민이가 오던 여러분들 이강인이가 오던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실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선거판이 여러분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손흥민 선거수가 오면 여러분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뭐 그렇게 쓴소리를 하고 싶진 않지만 사람이 재주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가 하고 지혜로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본인 일생을 통해 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실수나 실패를 해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성승장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판도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려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지적으로 겸손하게 그걸 볼 수가 있었으면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문제뿐만 아니고 그런 소위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게 할 수 없도록 그것을 개수하는 문제에 신경을 더 썼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책임도 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뭐 공천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예. 그게 참 딱한 겁니다. 예. 4년을 외쳤습니다. 4년을 외쳤고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윤 대통령께서 같은 해 3월 9일 대선에서 240만 표 정도를 빼앗겼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됩니다. 침묵했고 또 당한 겁니다. 그 선거가 끝나고 계속 여러분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침묵했기 때문에 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당한 겁니다. 그게 그치지 않고 또 계속해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거는 무지막지하게 당하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이제 진짜 당해서 안 됩니다. 그렇겠지만 아무 대비책 없이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네 번째 공직선거를 맞이한 겁니다.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이 아니면은
10번 정도가 선거가 뭐 좀 만졌는데 11번째는 선거를 만지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냥 내가 양심이 없어 가지고 그냥 뭡니까?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뭡니까? 지하자 만세, 지하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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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세 이렇게 이런 외치면 되지만 논리적으로 숨이 일관하고 여러분들 정직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떠들 수가 없는 겁니다. 10번 내지 11번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11번째 괜찮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회가 완전히 미쳐버린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적인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걸 보면은 대한민국 사회가 수출 입국을 통해 가지고 교육 10위권 국가가 된 것은 어마어마하게 기적적인 일이고 그건 전적으로 변호사나 판검사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정치인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엔지니어들 때문에 된 겁니다. 엔지니어들.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판검사나 대법관들이나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현실을 무시했으면 회사가 벌써 망해도 수백 번 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월 이번에 여러분들 2월 소위 메모리를 여러분 12층이나 쌓아 올린 그런 12단 HBM 여러분들 메모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겠습니까? 엔지니어들 모토는 뭐겠습니까?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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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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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진실 진실일 겁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고 엔비디아 이름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리 오느라 이리 오느라 그런 양반들이 아직도 지배하는 사회인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 세금 내고 열심히 뭡니까 물건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 삼성이 그렇게 뼈아프게 SK하이닉스의 HBM 여러분들 전쟁에 졌던 거는 이재용이란 그런 회장을 뭡니까 17개 제목을 만들어서 3-4년을 끌고 다녔으니까 그 회사가 안 망한 것만 해도 여러분들 뭡니까 고마워해야 될 일인 거지. 매일 여러분들 그냥 재판정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건 뭡니까 17개 제목이 다 무죄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회장을 끌고 다녔으니까 무슨 여러분들 회사가 이러면 제 정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공 박사님 야단만 치지 마시고 힘을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힘을 지금 와서 모으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은 힘을 모으든 안 모으든 그냥 선거 여러분들 가능하면 당일 투표 가셔가지고 투표 행사하는 거고 당일 투표 여러분들 가서 표 행사하게 되면 그거는 못 만지니까. 그러나 사전투표를 가든 안 가든 뭡니까? 그냥 사전투표는 부풀려가 이런 표를 집어넣는데 무슨 수로 내가 도와줄 수 있겠냐 이야기죠. 응? 내가 무슨 수로 이런 윤 대통령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 이런 한동훈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냥 사전투표를 부풀려가 이런 사전투표지를 집어넣는데 무슨 수로 이런 도와줄 겁니까? 내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왜 여러분들 그 응? 가격한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냥 선거는 알아서 다 할 거 아닙니까? 가능한 당일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노력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닌 거죠. 내가 지금 도와주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다 입을 다물지 않고 한두 사람 정도는 진실을 이야기한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쓴소리 하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죠. 대통령 잘하신다고 여러분들 지하자 만세 부르는 사람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에서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